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전 세계 분업 체계인 가치사슬 재편 움직임에 맞춰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통상 질서와 글로벌 산업지도변화 보고서에서 세계 가치사슬 변화 대응책으로 첨단 소재와 장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첨단 소재와 장비를 키워 중국에 수출하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 3개월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해 발표할 계획입니다.